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정확하게 하시면서 문제풀이 하는 거 익히시고 100%로 여기 통계 파트에서 문제는 하나 아니면 둘. 됐니? 근데 웬만하면 하나가 대부분 이제 맞을 겁니다.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나오네. 나오면은 거의 4점짜리 나오니까 두 문제 나오면 3점, 4점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은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7점이라도 갈 테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 학교를 가보시거나 또는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공부 정말 안 하지요. 어? 지금 제일 많이 힘든 시기이기 합니다. 뭐든 연애하느라 공부 안 하잖아. 어? 언제 시작했어? 언제 시작했어? 어? 뭘, 아, 그거 얘기하기 싫어? 얼마 안 됐잖아. 아니야? 오래됐어? 말하다 보면 기준이 뭐? 아, 언제 시작했냐고? 시작한 게 언제냐고? 2월? 네. 2월 달에? 다른 학교로 하면? 네. 같은 학년 아니면은? 하나 아래? 하나 아래? 아이고. 얘는 못 보겠네. 얘는 또 공부해야지. 아니까 같이 공부하나? 네, 같이 공부하면 같이 공부하면 되겠네. 같이 공부하면 되겠네. 어쨌든 뭐 아무튼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 많이 힘든 시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대부분 겪는 일이니까 열심히들 좀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싫어도 슬슬 현실로 다가올 곧 여러분들 이제 뭐야 담임들하고 상담하지요. 상담합니다. 수시 상담. 이제 뭐 길면 한 달 안에 짧으면은 이제 계약하고 바로 시작을 하든가. 근데 보통 부편 보고서 시작을 하니까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뒤에는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학원에서도 뭐 다음 주쯤부터 잠깐씩 이제 수시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하는 것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적표 일단 내시고요. 성적표 원장님 다 내라 그랬지. 아무 얘기도 없니? 못 들었어? 아무튼 뭐 한다고 하니까 잘들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슬슬 빨리 파악을 하시고 웬만하면 공부하시는 길이 여러분들이 좋은 길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정기분포를 우리가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다 돼 있으니까 오늘부터 해야 될 내용이 뭐가 될 거냐면 통계적 추정인데 추정이란 놈의 식기는 말 그대로 추정, 무언가를 유추한다라는 거야. 다시, 추정한다는 건 무언가를 뭐 하는 거라고? 유추하는 거라고. 그럼 그 유추하는 게, 기본, 원래는 작년까지는 여러분, 원래는 유추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 현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평균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다시 뭐에 대한 추정만을 한다고? 모평균에 대한 추정만을 해. 이해가니? 그래서 이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기초 개념을 먼저 잡으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조사, 통계적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는 건 그런 얘기가니? 통계적 조사는 말이 어려워서 통계적 조사인 거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조명진 네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예쁜 여자 연예인 누구야? 네가 생각했을 때 아, 옛날 여자 연예인 들어도 돼. 목사야. 아무나 해 그냥. 아는 여자 연예인 하나 없어? 거의 없어. 아, 그럼 네 주변에 제일 예쁜 애 이름 들어. 네 주변에 제일 예쁜 애 이름 들어. 네가 봤을 때 그래도 제일 제가 난데. 빨리 가. 얼라. 이름 얘기해야 돼. 진짜. 너 뭐 희극호물이냐? 사회적 은둔자요? 나 혼자 좋아해요. 알았어. 바꿔줄게. 동성 이성 상관없이 네가 봤을 때 가장 예쁜 애 얘기해. 걔만 보면 사랑스럽고, 걔만 보면 안아주고 싶고, 걔만 보면 어떻게 해주고 하고 싶어. 누구야? 금규요. 어? 금규요. 아, 그래? 금규요. 걔만 보면 그래? 어, 야.
조이스틱 같이 운동하거나 운동한 다음에 샤워하고 들어가지 마라. 집에다. 아, 양이야. 네. 너는? 연예인이요. 연예인이라면 네 주변에 가장 예쁜 애 있는데. 제니. 제니. 아, 제니. 제니. 다음 너는? 아이언이요. 야마치 아니야, 이 새끼. 여자친구를 싫어. 아, 근데 너는 심지어한테 내가 번호 따가지고 문자 보낸다? 지어 보냈어. 어? 분명히 얘기해서 심지어한테 얘기해가지고 걔한테 뭐 핸드폰으로 DM 보내는 거 뭐 아무튼 얘기해야지. 어? 안돼요. 야, 씨,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얘기하는 거 아이유에게? 너는? 저요? 니즌 와사입니다. 몇 번이야? 미즈노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냐고. 몇 번이냐고. 번호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번호. 그냥 들어와서 작품 미즈노 찍으면 신발밖에 안 나와. 신발. 사이트에서 미즈노 아사히 검색하면. 아. 아사히. 아사히. 아사히? 아, 니폰 스타일이야? 뻗었니 좋아하는구나? 아니, 뻗었니 맞았어. 아, 근데 뻗었니 사랑하는구나? 아, 살짝 좀 더 올릴 수 있어. 뻗었니가 없는구나. 아, 뻗었니 없는 일본 애들 좋아하는구나? 아, 나는? 김태희. 김태희. 아, 너무 약간. 아줌마 사랑하는구나. 원숙한 여성을 사랑하는구나. 원숙한 여성을 사랑하는구나. 오마이걸. 오마이걸. 아, 진짜 멋있네. 한 명이 도치질 않네. 아, 나는 아이린. 어? 아이린이요. 아이린. 아, 구준이. 자, 어쨌든 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이렇게 일곱이지 우리? 아, 일곱도 맞구나. 아, 소리. 자, 이렇게 일곱 명이 있을 때 얘네들의 예쁨의 정도를 예쁨의 정도를 1점부터 5점, 1점 아우 변우, 5점 아주 예쁘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자 문자 5점 자 다음 제니 너 저 3점 3점 너는 2점 2점 5점 빼고 너는 저 5점 어? 5점. 5점. 나는? 5점이요. 5점. 4점. 4점. 어, 6점 빼고. 1점. 어? 1점. 1점. 10점 빼고. 나 14점. 11점 빼면 24점. 아, 10. 야, 너? 민호를 읽으시네. 다음, 아이예요. 시작. 저 4점. 4점. 5점이죠.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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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가 탑이 되기 위해서군요. 나 혼자 못한다. 아, 씨. 자, 미즈노 아사히. 뭐, 몇 번인지 모르지만, 다 네. 5번 말이에요. 아, 5점으로. 아, 점수 지랄이면 왜 풍선을 니 맘대로 저한테 지랄이야. 5점? 어, 다음, 다음. 나 모르겠어. 나 얼굴 봐. 얼굴 한 번만. 그거 아예 검색하는 거야. 야, 나도 봐, 나도 줘. 봐봐, 어딨어. 성인증. 어? 그 뭐. 아, 근데 성인증 안 돼? 나 네. 아, 대가리 피던 거 네, 그 성인증. 그거 브이펜 어떻게 보는 건데? 아, 유출하기 부적합한 거. 아, 그래? 아, 잠깐만, 저 VPN 한 번 돌려줄게. 아, 근데 VPN 올려도 돼? 나중에 돌려. 이따 쉬는 시간에. 알았어. 야, 그러면은 특징, 여러분들이 특징할 만한 거를 그럼 알려줄게. 컵이 뭐야, 얘? 한 C인데요. C에서는 되는 것 같아요. C? C랜다. 컵은 C랜다.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5점? 그 다음 너는?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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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어. 5점이요. 5점. 3점. 3점. 잠깐만. 1, 2, 4점 빠고 다음. 4점. 4점. 2점. 5점 까고 너는? 2점. 2점? 8점 까고 27. 다음 김태희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 어? 저 2점. 2. 9. 2. 5점. 5. 4. 4. 5점. 13. 18. 3.
21. 4. 25. 아, 야, 김태희가 그래도 재능보다 많네. 와, 재능이 압도적이다. 아리, 아리. 여자. 모르는데, 2점. 2점. 네, 3점. 3점. 어? 3점. 8. 4점. 4점. 12. 저 5점. 어? 5점. 17. 5점. 22. 3점. 26. 다음, 아이리. 5점. 5. 5점. 5. 5. 5. 5. 5. 3점. 3. 40. 5. 32. 아, 아이고, 야, 씨. 아, 근데 근육 의외로 약간 개투 좋아하는구나. 얼굴 많이 크다니까. 몸에 비해서, 얼굴은 이쁘지만 몸에 비해서 머리 큰 애들 약간 좋아하는구나. 바보 스타일인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을 때, 표현에 가서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뭐하냐면 통계적 조사라고 얘기를 해. 이해갔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연예인들이 이제 뽑아갖고 조사를 했잖아. 대표적으로 딱 넣고. 그러면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잖아. 그러면 점수를 그냥 마음대로 주지 못하고요. 막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던질 수도 있겠죠. 이해갔니? 아무튼 이런 통계적 조사를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통계적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야. 실제 현실에서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아 대한민국 고등학생 하지 말고 대한민국 청소년 16세에서부터 20세까지 물어봤다. 16세에서부터 19세 합시다. 16세에서부터 19세. 이렇게 하면 좀 그러나? 10세에서부터 80세까지 전 국민 중에서 생각이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는 하나의 조사를 했다라고 치자. 됐니? 그러면 10살에서부터 80살까지에서 조사를 하려면 그 인원이 많아 적어? 많아요. 많지요. 그럼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 인원들을 전부 다 조사를 못해요. 왜 조사를 못하냐면 잘 생각을 해. 오늘은 얘가 9살이야. 그래서 넘어갔어. 근데 내일 얘가 10살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또는 얘가 79살이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야동 보다가 코피한번 팍 터져가지고 얘가 4살을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 또는 제가 오늘은 80살이지만 내일 81살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 얘기하냐 안 가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고 싶은 이 사람들 전체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기하니 저 앞에 모자는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한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원래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모집단을 조사를 이런 식으로 막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점수들의 뭐가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도 존재하겠지? 최고점도 있고 최저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최고 있고 최저 있으면 그 가운데 모두 존재하겠니? 평균도 존재할 거거든. 그랬을 때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평균이라고 표현하고 이때는 문자 M을 사용을 하고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음 모집단에 대해서 그럼 평균이 나오면 모집단에 또 우리는 대표값으로 뭐 두고 할 수 있어? 분산과 표준편차 할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분산을 알면 무조건 누구든 나올 테니까 표준편차 나올 테니까 그때 모집단의 분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분산이라고 얘기하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 됐어 안 됐어? 당연히 모집단에 모두 존재할 거야. 표준편차도 존재하겠지. 그러면 걔는 한글로 뭐라고 표현하겠니? 뭐? 그렇지. 표준편차라고 표현을 하고 요놈의 새끼는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거라. 됐어 안 됐어?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모집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을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전부 다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가 전수조사라는 표현인 거야. 근데 이놈의 새끼를 전부 다 조사가 불가능한 이유는 전수조사가 안 되는 이유는
전수조사라요. 이 모집단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시간이 많이 들고요. 다음 시간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저런 거에 대한 조사를 막상 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존내 귀찮아하거든. 지금 당장 저 새끼는 다 안 하고 모르니까 안 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남자의 자기가 사랑하는 성향으로 그런 걸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 그잖아. 그럼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애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의 신뢰성이 어떻게 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가 있을 때 조사를 열심히 임하게 하려면 딱 하나야. 뭐 해주면 돼? 돈 줘. 그렇지. 돈 주거나 먹을 거 주면 돼. 돈 주거나 먹을 거 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선물해 주면 돼. 예, 갔어 갔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하려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겠지. 돈을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 비용.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냐 안 됐냐? 즉 시간과 비용 때문에 이 전수조사는 실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무슨 조사를 얘기를 하냐면 표본조사라는 놈의 식기를 합니다. 됐니? 즉 10세에서 80세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10세에서 80세 중에서 몇 얼마만큼을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예, 갔어, 갔어. 근데 이때 갖고 가셔야 될 개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부분을 뽑아서 조사를 할 때 일부분을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아내야지만 더 정확해져. 예, 갔어, 갔어. 일부분을 하나 뽑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16세에서 10세에서부터 80세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전국에. 맞아, 틀려. 그럼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서울에서만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제주도에서만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부산에서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뽑아 넣어. 뭔 소리인지 갔냐, 안 갔냐. 서울에서 조금, 부산에서 조금, 다음에 제주도에서도 조금 이렇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서울에서 조금 뽑아낼 때도 이 서울에서 조금 뽑아내는 사람들은 20세만 뽑고 부산에서 조금 뽑아내는 사람들은 50살만 뽑고 제주도에서 뽑는 사람들은 10살짜리만 뽑고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즉 조사를 할 때는 이 표본조사는 여러 개의 집단을 뽑아내는 건데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여러 개의 집단을 표본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개의 집단이 어떻게 뽑히는 거냐면 되게 균등하게 또는 랜덤하게 뽑혀야 돼. 우리가 이걸 뽑아낼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막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지금처럼 20세 뽑고 50세 뽑고 10살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내 마음대로 조사 결과를 바꿔낼 수 있단 말이야. 뽑아내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조사에 뭐가 떨어져?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표현이 같이야. 그러니까 보통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믿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모르는 거니까. 물론 뭐 정확하게 뽑았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세상이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갔니? 그렇다면 어쨌든 저쨌든 이 표본조사를 우리가 뽑아낼 때는 이 조사가 신뢰도를 있게 뽑아내게 되려면 어떻게 뽑아내게 되냐면 임의로 추출을 해요. 임의로 추출한다는 것은 규칙성이 있게 뽑겠다라는 거야? 없겠다게 뽑겠다라는 거야? 없게 뽑겠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갔어. 근데 이 추출하는 방식에도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추출 방식에는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복원 추출이란 표현이 있고요.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됐어? 그럼 복원 추출이란 건 말 그대로 뽑은 걸 다시 뽑는 거야.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 뽑은 걸 어떻게 해서 뽑겠다고? 다시 뽑겠다고. 예, 갔어, 갔어. 그럼 중복 가능한 거지? 비복원 추출은? 뽑은 걸 다시 안 뽑겠다고. 표현이 갔냐, 갔냐. 차이점은 이겁니다. 복원 추출. 뽑은 걸 다시 뭐 하겠다고? 뽑겠다고. 비복원 추출. 뽑은 걸 뭐 하겠다고? 안 뽑겠다고. 표현이 갔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추출을 해서 저렇게 표본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저 표본을 조사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 표본들에도 뭐가 나오게 될 텐데 표본에서 뭐가 나오게 되겠니? 모집단에서 뭐가 나왔듯이
평균치가 나왔듯이 이 표본들에서도 뭐가 나올 거야?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다시 표본을 한 문행이만 뽑겠다고? 양이요? 표본을 몇 문행이 뽑겠다고? 여러 문행이. 여러 문행이를 뽑겠다고.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그 여러 각 문행이마다 뭐가 존재할 거야? 각각이다. 평균이 존재하게 되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걔들은 전부 다 표본이, 그 평균이 존재하게 될 테니까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인 거고요. 요놈의 식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림 모양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이 뭐가 존재하게 된다면 모집단이라는 놈의 식기가 존재하게 됐을 때 이 모집단 전체에서 우리는 표본을 뽑아낼 거야. 근데 뽑아내는 그 표본이 한 집단만 이렇게 뽑아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 안 됐어? 여기도 뽑고 여기에서도 뽑고 여기에서도 뽑고 여기에서도 뽑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뽑아내게 될 거라고 집단 자체를.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뽑아낸 이 집단을 첫 번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첫 번째 집단에는 뭐가 존재하게 되겠어? 평균이 존재하게 되겠지.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에서 이 표본에 나온 표본 평균을 표현을 할 때 X바라고 표현을 하고요. 표현이 이해하냐 안 갔냐? 표본 평균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X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우리 몇 번째 집단이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집단이니까 그냥 원바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표현이 이해했나요? 그럼 평균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든 거 할 수 있어. 분산도 할 수 있겠지. 분산은 표본에 대한 분산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표본 분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때 표본 분산은 S1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 식기는 S1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익히셔야 될 건 표본에 대한 분산과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에 대한 표현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됐어 안 됐어? 다시 한 번 더. 얘는 뽑아낸 두 번째 집단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뽑아낸 표본에 또 뭐가 존재하게 되겠니? 평균이 존재하게 되겠지. 그럼 여러분 식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X2하고 다음 분산은 S2의 뭘로? 제곱으로. 다시 한 번 더 얘 세 번째 집단이라고 하자고. 다음 그럼 얘는 X몇과 3가 될 것이고 다음에 X3승의 S3의 제곱. 됐냐 안 됐냐? 집단 하나만 더 가볼까요? 요놈은 쉽게 요놈은 몇 번째? 4가 다음 S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표본을 뽑아내는데 여기 나와있는 이 표본이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른다는 우리가 이제 몇 개인지 모르긴 하지만 얘를 N개의 표본을 뽑아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된다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저 각각의 안에는 뭐가 존재하게 된 거야? 이 각각의 집단 안에는 표본을 몇 개를 뽑았다는 얘기야? N개를 뽑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각각의 뽑아낸 N개에 대한 뭐가 별량이 존재하게 되겠지.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X1, X2 얘네들은 이거는 지금 다 씌워졌어 안 씌워졌어? 안 씌워졌잖아. 얘는 뭐인 거야? 별량인 거야. 얘들을 다 뭐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N으로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 X1가라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럼 여기에서도 X2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될 거야? 5분의 N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또 어디까지? XN까지. 대신에 여기 별량과 여기 별량이 같은지 다른지 확신은 해 못해? 못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 복원 추출이라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표현만 우리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 이해갔죠? 됐니? 그랬을 때 그럼 표본의 분산 첫 번째 분산 표본 분산을 구하게 된다면 표본의 분산을 구하면 요놈의 식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현재 상태에서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은 지금 근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 됐니? 아주
내신에서 조금 내신 빡빡하게 하는 학교들이나 이런 문제를 냈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왜? 이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설명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해갔니? 만약에 나온다면 내신 문제인 거지 모의고사에서 나오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알고도 갑시다.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분산은 뭐의 제곱?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맞아 틀려? 다시 분산은 뭐라고 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x 뭐 i와 xk와 xk에서 뭘 뺀 거? 평균 뺀 거? x1과를 빼겠느냐? 이게 편차잖아. 얘를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다 뭐 해서? 더해서? 됐어 안 됐어? 얼마로 나눠줘야 되냐? n으로 나눠줘야 되지. 맞아 틀려? 근데 이 표본 평균을 구할 때나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눠야 돼. 이해가니? 됐어? 차이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뭘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눠야 돼요. 됐냐? 근데 이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자유도라는 놈이 있기 때문인데 어려운 말로 자유도구의 얘는 뭐 이제 디그레고 프리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지금 이제 밑에 내용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다시 S1 즉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 표본이 몇 개를 뽑아냈을 때 N개를 뽑아냈을 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N으로 나눠야 되지만 얘는 뭘로 나누면 된다고? N-1로 나누는 거라고. 이해 갔지요? 됐어 안 됐어? 됐니? 요번 부분은 그냥 기억만 하고 가세요. 정말로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올 거라면 이건 진짜 좀 문제가 많이 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수능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뭐 2학기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실 테니까 그때쯤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됐나요? 어쨌든 저쨌든 자 그렇다면 다시 갑니다. 우리가 모집단에서 어떤 표본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을 할 때는 이런 크기가 N짜리 즉 N개짜리의 표본을 몇 개를 뽑아낼 거라고. 한 개를 뽑는다? 아니다. 몇 개를 뽑는다? 여러 개를 뽑아낼 거 아니야. 그럼 여러 개를 뽑아내니까 각각의 그 표본들의 뭐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평균이 존재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표본을 N뭉치, N개의 표본을 뽑아내게 된다면 그럼 얘가 뭐까지? XN바까지 가게 되겠지. 맞아 틀려? 다음 요 너무 쉽게 해서 분산이 뭐가 돼? S, N,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때 이 표본들의 각각의 얘들은 뭘 나타내? 평균을 나타내지. 맞아 틀려? 다시 쟤들이 뭘 나타낸다고? 표본들의 평균을 나타내고요. 그 표본들의 평균 X바라는 놈의 식기에 평균을 구하면 표현이 해봤어? 다시 표본 평균에 무슨 값 구하면? 기대값 구하면 표본 평균에 뭘 구하면? 평균 구하면 됐냐 안 됐냐? 다시 이거 해석 잘해야 돼. X바가 무슨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에 뭐 구하면? 기대값. 하지만 우리 기대값 똑같은 표현 뭐라 그랬어? 평균이라 그랬잖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 식기는 뭘로? X1바와 다음 X 몇 바와 2바와 X 몇 바를 3바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X 몇 바까지? N바까지 이렇게 표본을 N개의 분치를 뽑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놈의 식기를 그럼 뭘로 나눠줘야 돼? N으로 나눠주는 게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표본 평균의 평균 요놈의 식기가 나중에서 봤더니 이해갔어? 나중에서 봤더니 얘의 결과가 모집단과의 평균과 같아져. 쫙 크게 나
아니지만 가짜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해져. 실제 조사를 다 쳐다보면. 이해 갔어? 그래서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다시 봐. 아이씨 그냥 하자. 예를 들어 무평균이 예를 들어 3이야. 무평균이 3이야. 크기가 5짜리 표본을 뽑았는데 1, 2, 3, 4 또 다른 뽑았다고 치자고. 그럼 얘네들 평균 얼마 돼야 돼? 얘 평균 얼마 나와야 돼? 목표 못 따라간다 했잖아. 표본 평균, 평균은. 얘네들 평균 얼마 돼야 돼? 2. 크기가 5짜리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각 표본들의 평균이 1, 2, 3, 4 하고 네모가 나왔다고. 그럼 얘 얼마 들어가야 돼? 5 들어가야 되지. 왜? 무평균과 어떻게 됐네? 같아지잖아. 같아진다라고 우리 이미 결론 내려놨거든. 그럼 이 숫자는 우리가 임의로 랜덤하게 뽑아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 새끼는 무조건 값이 얘 하나, 나머지를 뽑는 순간에 얘는 자유도가 하나도 없어. 자유스럽게 뽑히면 안 돼. 왜? 목표면을 모여야 되니까. 맞춰놓고 우리가 가야 되니까. 이론적으로.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그 한 놈을 뺀다라는 개념인 거야. 이 자유도라는 개념은. 실제적으로. 저 새끼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놓고 가는 거야. 라고 가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게 크게 들어오진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은 나중에 대학교 가셔가지고 그때 통계학 전공을 하시게 되면 그때 배우시게 될 테니까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니? 다음 그러면서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산을 구하게 되면 다시 표본 평균들에 대한 뭘 구하게 된다면 분산을 구하게 된다면 연어무식기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연어무식기는 시그마가 누구에서 나왔어? 뭐? 표준편차였지. 맞아 틀려? 시그마 제곱은 그럼 뭐 나타내니? 뭐? 분산이잖아. 맞아 틀려? 다시 시그마 제곱 뭐 나타낸다고? 뭐 분산. 시그마는? 뭐 표준편차.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실제로 이 지금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m이 된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이 m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게 되겠네? 맞아 틀려?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나와 있는 모분산에 가까워질 것 같지만 모분산에 비해서 어떻게 되면 작아지는데 얼마큼 작아지냐면 n배만큼 작아집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모분산을 n으로 나눴다라는 결과 부분으로 나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이걸 증명하는 수칙이 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저거를 증명하는 이론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과정상에서는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다 떼먹고 이해갔니? 다 떼먹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기본 내용만 가시면 돼. 다시 모집담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걸 무슨 조사라고 얘기하며 무슨 조사? 점수조사. 근데 실제적으로 점수조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하고 뭐 때문에? 시간과 돈 때문에. 됐어, 안 됐어? 시간과 돈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조사를 하는데?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때 표본을 뽑아내는 방식은 어떻게 뽑아내야 된다고? 임의로 뽑아내야 된다고, 랜덤하게. 어떤 내가 특정 지역에서만 뽑아낸다, 이런 식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뽑아낸, 임의로 뽑아내 갔더니 특정 지역에서만 나중에 몰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추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웬만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갔지요? 그럼 어쨌든 저쨌든 임의로 추출하는 방식에는 무슨 추출과 무슨 추출이 존재하고 무슨 추출과 무슨 추출이 존재하며 복원 추출과 다시 뭐가 존재한다고? 비복원이 존재해. 했냐 안 했냐? 복원과 비복원이 존재하고요.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었죠? 다음 모집단에는 무슨 평균이 존재하고? 모평균. 다음 평 모분산 땅에 있을 것이고 모평균 편차 시그마 표현한다 기억하시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각각의 표본들을 뽑아내는데 항상 머릿속에 가까운 가야 될 거. 표본을 한 집단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표본을 몇 개의 집단을? 여러 개의 집단을 뽑아내는 게 기본인 거야. 다시 표본을 몇 개의 집단을 뽑아낸다고? 여러 개의 집단을 뽑아낸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여러 개의 집단을
값을 뽑아냈을 때 그 집 뽑아낸 n개짜리의 평원들의 평균, n개짜리의 평원들의 평균, n개짜리의 평원들의 평균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고등어신계에서 그런 평원들을 또 몇 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n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됐니? 이때 ex-bar 즉 평온 평균이고 평균은 얘들의 평균을 나타내고 그 결과는 누구와? m과 같아졌다. 다음 평온 평균의 무엇은? 분산은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모분산을 뭘로 나눴다? 평온 또한의 크기만큼으로 n이라는 건 평온의 뭐를 나타내는 거? 얘는 평온의 뭐? 크기. 즉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이라는 놈의 시키는 표본이 몇 개가 N개라는 집단이 나왔다는 전제와의 똑같이 갈리는 거야. 괜히 이해가 되냐? 하지만 여기 문자에는 뽑아낸 표본의 크기를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갔지요? 됐어 안 됐어? 이 결과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가셔야 되는 게 기본인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내용 기본 토대로 해가지고 기초문제 먼저 몇 개 풀어보면서 기본 내용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교재 정규문법 개별형을 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2페이지에 7번 지금 여기는 추적까지 섞여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거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는 알고 계세요. 자, 이 페이지에 7번을 쳐다보시게 되면, 자, 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초적인 내용인데,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무엇에 대한 표이다? 확률 분포표이다. 됐어, 안 됐어? 그럼 확률 분포표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야?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이고, X가 나올 확률은? 아, 1이 나올 확률은 sorry 0.5, 2가 나올 확률 0.3, 3이 나올 확률 0.2.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몇 자리인? 2. 2자리. 그러면 크기가 2자리인 표본이라는 건 몇 개짜리를 뽑겠다는 얘기야? 두 개짜리를 뽑겠다는 거야.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한 표본을 무슨 추출할 때? 복원 추출한다는 건 뽑은 거를 어때도 된다고 또 뽑아도 되니까 같은 숫자를 뽑아도 되는데 되지요? 표본 평균 무엇에? 표본 평균 무엇에? X바. 그렇지. X바가 무슨 평균이라고 했어? 표본 평균이라고 했어. 여러분 시기에 확률 분포가 어떻다? 다음과 같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금 X바에 대한 표가 나와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를 작성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X바라는 게 다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X바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지. 우리는 표본을 몇 하나의 표본만 뽑아낸다고? 다시 표본 몇 개 뽑는다고? 여러 개 뽑아낸다 그랬잖아.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거기서 크기가 2라는 건 표본, 이 표본 자체, 집단 자체를 두 개 집단을 뽑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의 집단 안에 그 별량의 몇 개가 들어가도록 두 개가 들어가도록 뽑겠다는 얘기라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하나의 표본이라는 집단 안에 별량이 몇 개가 들어가도록 뽑겠다? 두 개가 들어가도록.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이때 하나의 집단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뭐뭐 들어갈 수 있으며 1, 2, 3. 그 다음 또 뭐 들어갈 수 있어? 1, 2, 또 얼마? 3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무슨 추출이라고 했니? 복원 추출이니까 이 빈칸에는 여기 있는 놈들의 1과 1을 표본을 뽑았을 때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다시 하나의 집단을 뽑았는데 누가하고 누가 들어가 있다고? 네. 1과 1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때 X바라는 건 다시 뭐라고? X바. X바라는 건 한글로 뭐라고? 표본 평균. 1, 1에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렇지. 표현이 이해 갔냐 갔냐. 다시 1, 1에 얘가 하나의 표본이잖아. X1 그러면 X1바 첫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 이거 얼마인가요?
1인 거지. 그게 얘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 그러면 이번에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간 집단이 뭐하고 뭐가 들어가는 경우야? 1과 2라는 결량이 두 개짜리 표본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X가 또는? 표본 평균. 한글로. 그럼 이 표본 평균은 1과 2의 무엇을 나타낸다? 평균을 나타낸다. 그럼 얼마? 1.5 뭐 2분의 3 1.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2 다음 얘는 1.5 다음 얘는 2 다음 얘는 2.5 다음 얘는 2 다음 얘는 2.5 다음 얘는 3 이렇게 받게 될 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해하니? 그래서 거기 쳐다보니까 말에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표가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부터 가질 수 있어? 1부터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 그 다음 2.5 다음 3이죠. 그게 여기 있는 숫자라는 거야. 표현이 해야 다음 도수 쳐다보시면 X바가 1인 경우가 몇 개가 존재하니? 야, 표봐 X바 1인 경우가 몇 개 존재해? 하나. 다음 1.5인 경우? 2개. 2인 경우? 3개. 2.5인 경우? 2개. 3인 경우? 1개 존재하겠죠. 그게 거기 나와있는 도수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러면 A에는 얼마 들어가고? 2 들어가고 B에는 얼마 들어가고? 3 들어가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그럼 PX바 맨 마지막에는 X바를 뭐를 나타내는 거야? P니까 확률 구하라는 거지. 네. 맞아 틀려? 네. 그러면 X바가 얼마의 확률을 구하면 1인 확률을 구하면 이때는 이 안에 결량이 뭐하고 뭐로 구성이 돼야 돼? 모집단에서 1과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집단에서 1이 나올 확률을 얼마라고 알려줬어? 0.5. 그럼 PX바가 1인 경우는 1,1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니까 1이 나올 확률이 0.5고요. 5번 추출이니까 여기에 끼쳐 안 끼쳐? 안 끼치잖아. 그 다음 나올 확률 또 얼마인 거야? 0.5 나오게 되겠지. 그럼 0.5와 0.5로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 0.25. 0.25.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C에는 뭐 들어가야 되겠니?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1.5. 5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하고 뭐가? 1하고 2. 1하고 2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누구를? 0.5하고 0.3을 곱하면 끝나면 되는데 안 돼. 왜? 1하고 2가 나올 수 있고 또 뭐하고 뭐도 나올 수 있어? 2하고 1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확률은 1 곱하고 2 다음에 2하고 1 확률 거기 확률 더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야 돼? 0.3 나와야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됐냐 안 됐냐? 다음 세 번째 D에 들어갈 카드는 요 놈의 시계는 X바가 얼마의 확률 구하는 거야? 2요. 2일 확률 구하는 거지? 네. 그럼 2가 나오려면 어떤 경우? 1하고 얼마? 1하고 3. 다음 3하고 얼마? 1. 또 2하고 2. 세 가지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 확률은 다 뭐 해줘야 돼? 계산하셔야 될 거 아니야? 자, 뒤 계산하시고요. 다 구했지요? 됐니? 그러면 나머지 값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표현이 같지요? 네. 됐냐 안 됐냐? 됐어요. 자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이번에는 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셔서 자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5번을 봅니다. 25번 봤나요? 네. 6페이지 25번 봤니? 자 아래와 같이 주어진 몇 개의 자료에서 다섯 개의 자리에서 표본을 모한 크기가 2자리인 표본을 무슨 추출할 때? 표본 추출. 표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뭐 구하라고 했어?
분산구하라 그랬지. 네. 그럼 분산구하려면 무조건 누구 알아야 된다 그랬지? 평균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네. 맞아 틀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X바, 표본 평균이라는 X바에 뭐 알아내야 돼? 평균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편히 하냐 안 가냐. 자 먼저 뭘 하시냐면 거기 나와있는 13579가 얘가 뭐야? 모집단이죠? 네. 됐어 안 됐어?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연습인 겁니다. 우리는 뭘 작성을 하시냐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표를 작성을 하셔서 표현이 갔냐 안 갔냐.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확률 분포표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확률 분포표를 시작. 그러셔서 평균과 다음에 분산을 찾아보세요. 먼저 찾아야 될 건 X바에 대한 크기 2자리 복원 추출과 똑같은 경우에 방금 전과 됐어 안 됐어? 그거에 대한 무슨 표를? 확률 분포표를 찾으라고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면 X바의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될 테니까 X바의 확률 분포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얘를 찾게 된다면 X바의 평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분산 유도할 수 있겠지요? 됐어 안 됐어? 이 표를 먼저 작성을 하시라고 시작! 여기서 확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단순하게 가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는 1, 2, 3 뽑힐 확률이 각각 좋지요. 모집단에 대한 확률은. 맞아 틀려. 근데 여기는 1, 3, 5, 7, 9 중에서 얘네들 뽑힐 확률 나왔어 안 나왔어? 균등하다고 보면 돼. 균등하다고 본다는 건 1이 뽑힐 확률은 얼마? 5분의 1. 2가 뽑힐 확률? 5분의 1. 3이 뽑힐 확률? 아, 1, 3, 5, 7, 9 각각의 뽑힐 확률은 얼마? 5분의 1로 보시면 된다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아까처럼 내가 표 작성해줬지. 복원 추출하는 거. 두 개짜리 표 작성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지. 그거 도수 가지고 따지면 돼. 전체 개수분의 얼마. 얘는 확률 안 나왔으니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라고? 1이 뽑기로 하면 5분의 5분의 1이 얼마? 됐어?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된다고. 어차피 균등하는 전제는 이거 전체가 몇 개 나와? 그 중에서 1이 몇 개야? 그럼 된대. 그거 없어 보거든. VX가 2x만 따져야지.
자, 계산 다 됐죠? 계산 다 확인해 보시게 된다면 일단 X바가 가질 값은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저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 X바가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은 25분의 1부터 25분의 어디로? 5까지 갔다가 25분의 1로 다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때 2X바 얼마 나오니? 5 나오고요. 9X바 얼마 나오니? 4. 됐어, 됐어. 됐냐, 됐냐. 요렇게 계산하는 게 원래 기본인데, 표현 이해갔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기본인데, 이 식기를 우리는 이제 아까의 개념으로 간다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어떤 걸 받아들이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어떤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를 X라고 표현한다면, 이놈의 식기가 평균이 N이야. 됐어, 안 됐어? 무슨 분포인지는 현재 몰라. 형님 이해하니? 다음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이런 걸 따르고 있는 모집단이라고 치자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게 된다면 랜덤하게 추출을 하게 되면 공정성 있게 됐냐 안 됐냐? 그때 나오는 표본들의 평균을 우리는 한글로 뭐라고 하며 뭐라고 표현하며 표본 평균이라고 표현하면 문자 표현으로 뭐라고 나타낸다고? X바라고 표현한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 X바라는 놈의 식기의 평균 EX바라는 건 얼마가 되냐? M이 된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 사실을 받으셔야 된다고. 다 X바에 대한 분산은 얼마가 된다? M분의 시그마 제곱된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했니? 쟤를 뭐 하셔야 된다고? 받아들이시라니까. 이 결과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이 문제 풀이를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면 된단 말이야. 원칙적으로는. 맞아 틀려? 했니? 근데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떤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자 11페이지에 55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좀 많이 가실 겁니다. 이 모집단에서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55번입니다. 11페이지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나온 것 같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뭐 가질 수 있니? 마이너스 2 0 1 적고 다음 X바가 X가 스몰 X의 확률이 3분의 1, 2분의 1 A라고 좋지요. 물론 A는 우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몇 자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16 16자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맞아 틀려? 그럼 이 표본 16자리를 이미 추출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복원 추출이겠지. 네. 맞아 틀려? 그럼 복원 추출해가지고 크기 16자리가 나오려면 그 하나의 집단 안에 가장 단순한 경우를 넣는다면 마이너스 2가 몇 개? 16개짜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몇 개에다가 15개 그 다음에 누구? 0 하나 있을 것이고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모든 표본들의 표본 평균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뭐를? 얘 내용을 받아들여 놓고 가시라고. 예, 갔니, 안 갔니? 이 내용을 뭐에 넣고 가시라고? 받아들여 놓고 가시라고. 그럼 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다시 이 문제 풀이를 들어가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25번 풀이는, 공직단의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인 거야? 뭐라고, 뭘 갖는다고 했어? 1, 3, 5, 7, 9라고 그랬죠? 그럼 X가 이게 지금 모집단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그럼 무슨 평균을 찾으면? 모평균을 찾아? 그럼 1, 3, 5, 7, 9에 못 찾으면 되니? 평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한 다음에 당연히 얘는 뭐? 홀수업이니까 등차수를 될 거고요. 얘를 얼마로? 5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5 나오지. 그럼 이 5 나온 모평균이 표본 평균에 무엇과 똑같다고? 그렇지. 평균과 어떻다고? 같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음
목표값 나왔으니까 우리는 분산 찾을 수 있죠?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분산 찾게 되려면, 여러분 시키는 뭐에? 상대변수 x의 기대값을 만든 제곱에서 빠져뜨려 빼기 뭐 해주면 돼? m의 전체 제곱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시키에 상대변수 x제곱이라는 건 요식기는 탐차 제곱 써야되지만 귀찮으니까 그대로 제곱하게 되면 얼마?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9의 제곱을 얼마로 나누고? 5로 나누고요. 마이너스 얼마 해줘야 돼? 25해야 되겠지? 회원님 맞냐 안 맞냐? 실제로 계산해보시게 된다면 9의 제곱이라는 건 얼마랑 똑같고? 81. 다음에 얘는 그럼 얼마? 1 나오게 될 것이고 요 놈의 시기는 뭐? 49 나오게 되겠지? 그럼 49하고 1만 나면서 이거 얼마? 50. 다음 얘 얼마? 9. 얘하고 얘 만나면서 얼마? 90. 50 플러스 90 플러스 다음에 얼마? 25. 나누기 얼마? 5할 값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의 시기는 뭐 50은 10 남고 얘는 얼마 남고? 18 남고 얘는 얼마? 5 남으니까 얼마 나와? 30. 3 나오게 되겠지. 빼기 얼마 했어? 25 했어. 그럼 33 빼기 25니까 얼마 나와야 돼? 8 나와야 돼. 즉 모집단의 분산인 모분산이 8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에 의하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무엇으로? 크기로 뭐해라? 나눠라. 근데 표본 몇 개 뽑는다 그랬니? 두 개 뽑는다 그랬으니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8을 얼마로 나눠버리면 돼? 2로 나누면 얼마? 4로 할 거 아니야. 결국에 계산 결과가 같다고. 예, 갔어 갔어. 그러니까 왜 다른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어차피 그건 우리한테 의미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가시라고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뭔 소리인지 이해 갔니? 자, 그럼 이해 가셨으면 그대로 거기에 방금 전에 얘기한 10몇 페이지로 가시게 된다면 11페이지에 55번을 빨리 풀어보시고요. 7페이지에 55번을 다 푸신 분은 6페이지에 26번 봐라. 꼭 방금 전에 푼 거 25번 밑에 걸 다시 풉니다. 26. 그거 다 풀었으면 55번 다 푸셨으면 26번.
자, 다 됐죠? 55번 유형방정식기부터 크기 몇 자리인 16을 크기 몇 자리인 표본을 뽑아서 16자리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뭐 구하여라? 분산 구하여라죠? 그럼 X바 분산 구하라 했으니까 모분산 VX를 구한 다음에 걔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 그렇지, 16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26번 오시면 크기 얼마짜리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2자리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뽑은 표본 평균이 X반대 X바의 평균이 18이라 그랬지? 말 표현 정확하게 익혀야 돼? X바의 평균이니까 뭐랑 똑같아? 2X바잖아. 그럼 얘는 뭐, 무슨 평균과 똑같다? 모평균 M과 똑같다. 그럼 모평균 M이라는 건 거기 나와있는 요놈의 식이 10과 2분의 1, 20과 A, 30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를 구한 게 더한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10? 18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 해결되겠지? A 해결됐는데 X바가 얼마일 확률 구하라 그랬어? 20. 20일 확률. 그러면 X바가 20이 되려면 10하고 얼마 나오는 경우? 30도 20, 20, 다음 30, 10 해서 나오는 확률을 다 구하셔서 계산하셔야겠죠. 됐냐 안 되냐? 표현 거까지 이해했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받아들여라 했듯이 표현 이해했어? 또 하나의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슬슬슬 거기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겁나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나와봐서 3점짜리입니다. 그럼 요놈의식기를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떤 형태로 꼬느냐? 자, 먼저 여기에서 이제 갖고 가셔야 할 내용은 자, 요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산업별 변수 X고요. 엑스고 얘가 독립시행을 해. 그럼 확률 변수 X는 무슨 분포 따라가냐? 이항 분포 따라가지. 몇 분법이야? 그냥 문자 넣어. 몇 콤마냐? N 콤마. P를 따른다고 하냐. 됐어, 안 됐어? N이라는 건 뭐? 크기. 횟수, 횟수. CMS. P라는 건? 확률. 어떤 확률 정확하게? 이상한 확률. H? X가 20. 그렇지. 1회 CMC. 됐냐, 안 됐냐? 다시 몇 회 CMC? 1회 CMC 확률이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익혔던 정규분포컨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N이 무하다면 충분히 무하면 크면 정규분포 얘 봤어 봤어 얘는 무슨 분포 따라간다? 정규분포 따라간다. 평균이 얼마 되고 NP 나오고 분산이 얼마 되면 NPQ 나오는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여기는 똑같아. 이 내용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때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몇 자리면 된다고? 그렇지. 두 자리면 상관없다고 얘기했죠? N이 얼마보다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무조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얘가 이산인지 연속인지 몰라요, 현재. 얘가 싸갔어? 근데 요놈의 식기가 무슨 분포를 따라가는지 몰라. 이해하니? 얘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평균이 N이야. 분산이 얼마짜리? 문자 표현하면? 분산 뭐라고 표현하면? 시그마 제곱. 다시 M이라는 건 무슨 평균? 다시 요거 익히라니까 근데 이거 여기 표현 안 되면 나중에 접니다. 여기 가장 힘든 거는 문자 표현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라고. 문자 표현 빨리 익히라니까. M 뭐? 다음. 뭐 분산. 됐어 안 됐어? 됐니 안 됐냐? 됐니? 그러면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무슨 분포 따르는지 알아볼라. 몰라. 모평균 얼마? 모분산. 이렇게 따를 때 여기에서 크기가 N자리인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표본 N개짜리인 표본을 여러 개를 뽑은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얘네들이 뭐가? M. 평균이 얼마? M. M. 분산이 얼마?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알았잖아. 네. 근데 이 크기 n이라는 놈의 시그마가 마찬가지로 n이 어떻게 된다면 충분히 크면 됐어 안 됐어? 그럼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몇 자리? 두 자리 이상, 10개 이상의 표본만 뽑아내게 되면 됐니 안 됐냐?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라.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시 크기 n을 어떻게 뽑아내면? 충분히 크게 뽑아내면, 그럼 무조건 뽑아내면은 결론적으로 무슨 분포 따라간다고? 정규분포 따라간다고. 예,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같이 받아들여야 돼. 표현이 이해하냐 안 갔냐? 대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다 이해했나요? 네.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다 표현 됐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 하나를 풀어보실 텐데 제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페이지에 20번 4페이지에 20번 자, 모평균이 얼마? 70. 75. 모표준시간차 얼마? 5.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얼마짜리? 20. 25짜리 표본의 표본평균을 뭐라고 얘기하자? SY. SY라고 얘기하자. 표준 정규분포 따르는 확률변수 Z니까 뭐 이거 Z 나오자마자 알겠지요? 양의 상수 C가 P, 확률입니다. 맞아 틀려? 절대값 Z가 뭐보다 클 확률? C보다 큰 확률이 0.06이래. 그랬을 때 독일에서 뭐한 것을? 옳은 것을 모두 모아야라. 구하야라. 됐냐 안 됐냐? 자, 먼저 표현하는 연습부터 보겠습니다. 잘 좀 보세요. 보세요. 표현하는 연습부터 하세요. 표현하는 연습부터. 어쨌든 저쨌든 이 표현이 지금부터 여기가 그대로 정돈이 되셔야 나중에 실내 구간까지 그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도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모평균이 얼마라고 했어? 75. 모표준 편차 얼마? 5.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라고 얘기했지. 네. 근데 모집단의 확률변수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지? 네. 근데 표본은 뽑았잖아. 크기 얼마짜리? 25짜리 뽑아서 표본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아, 네. X 봤었지. 아. X 안 썼잖아. 그러면 아예 속편하게 첫 표현 모집단의 확률변수 X라고 놓고 가는 거야.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X는 따라. 무슨 분포?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무슨 분포? 정규분포. 몇 콤마? 75. 콤마? 얼마? 5에. 제곱 따라. 됐어, 안 됐어? 분산할 때 이거 계산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제곱 가라고 했죠? 크게 얼마짜리를 표본을 뽑니? 25. 25짜리.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얘 표본 평균 X바라는 놈의 시계는 충분히 크지? 네. 무조건 뭐 따라가? 정규분포 된다고. 이 새끼가 정규든 아니든지 간에. 네. 됐냐 안 됐냐? 평균 얼마짜리? 70. 5짜리 다? 25분의 분산 그럼 얼마짜리? 25분의 5의 제곱이니까 얼마? 1의 제곱짜리 따라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다 됐지요? 자, 표현 다 되셨으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기린이 빨리 확인하세요. 시간 5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필요한 사람 손. 없지요? 자, 정답 몇 번? 5번. 5번. 다 됐니? 자리에 안 갔다 손. 없어?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부르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부르는 거 체크하세요. 2페이지에 9번. 2페이지에 9번. 3페이지에 10번, 13번, 14번. 3페이지에 10번, 13번, 14번. 다음 4페이지에 15번, 17번. 다시 15번, 다음에 몇 번? 17번, 그리고 18번. 됐니? 다음 5페이지에 21, 22, 23. 됐냐? 다시 몇 페이지에? 21, 22, 23. 됐어? 다음 넘겨서 6페이지에 28, 그 다음에 29. 28, 29. 다음 7페이지에 31, 33. 9페이지에 40.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연습은 좀 되겠네. 지적인 것들. 자, 요 문제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문제를 푸시고 요 푸는 시간을 좀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대로 우리 뭐야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